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루엘 정유자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모두 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제가 이제 4년 10개월 동안 사업 진행하면서 오늘이 최고의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사회부터 정민진 사장님, 그리고 YC3, 김미주 사장님, 보상 신혜준 사장님, 또 시스템 조한희 사장님, 그리고 마지막 게스트 정민진 사장님, 정말 우리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최고의 강의였죠? 네, 본사 오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상무님께서, 백성원 상무님께서 지금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감사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셔가지고 더 자리가 빛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희가 글로벌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저희한테 신경을 써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으라고 생각을 해요. 1박 2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사업 설명, 제품, 뭐 마케팅, 비전 다 제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1박 2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돌아가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아무리 제품이 뛰어나도, 아무리 보상이 좋아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4년 10개월 사업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요, 제 입에서 시크릿이 안 될 거라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만둘 이유를 대자면 10번도 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잘했던 건 단 한 번도 제가 스폰서님 기 빼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회사가 최고가 될 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업계 1등을 하기 위해서 1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만 4년 만에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1등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어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칠까요? 크게요? 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한 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년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집중하신다면 내년 이맘때 내년 11월 세미나에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크릿 안에서는 여러분이 꿈꾸는 거, 여러분이 희망하는 거,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처음엔 그게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가능해집니다. 저는 23년 전에 네트워크 처음 시작할 때 제 꿈이 있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23년 동안 한 길만 왔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요. 전 처음에 시크릿 정보가 왔을 때 물론 2년 동안 거부한 시간이 있었지만 정확히 아는 순간부터는 제가 이 정보가 너무 감사했어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시크릿 사업 때문에 마음이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좋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정말 시크릿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크릿 하면서 3번의 이사를 했어요. 짐을 아직도 못 끌고 있습니다. 3번 다. 이사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몰라요. 뭐가 뭔지. 잠만 자고 나와요. 그런 생활을 보내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다 한 번도요, 내가 쉬어봐야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이 생기면 정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 성공하는 비결은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업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자영 사업이라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장점인데 단점이 있어요. 돈이 너무 조금 들어가요. 한 2억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아닌가요? 2억쯤 투자하면 정말 잠자지 않고 뛰실 겁니다. 2억이 잘못될까봐. 200만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예요. 200만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0이란 돈은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자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진 사장님이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수입이 되지만 4년 동안 수입이 안 됐어요. 정말 항상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는 게 보여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웃죠.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전 다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바이너리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전 다 압니다. 다 들어가서 봐요. 제가. 여러분의 지금 상황. 처음부터 잘 되면 누가 이 사업을 그만둘까? 절대 그만두지 않죠. 처음부터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저도 무려 4개월 동안 수입이 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주급 40만 원 벌어도 4천만 원 버는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6,900 받는 주급 리더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주급 40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럽지 않았어요. 제가 하면 되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주급 4억 8,800 받은 적도 있습니다. 주급 4억 8,800. 4년 전에 주급 6,900이 정말 너무 이상한 돈처럼 보였던 제가 주급 4억 8,800을 받았다고요. 제가 4월달 한 달 수입이 7억 1,000입니다. 통장에 찍힌 돈이. 여러분 이런 돈을 어디 가서 벌어요? 시크릿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혼자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분이 도우세요. 지금 다이아몬드 사장님도 앉아 계시죠? 블루부터 크라운까지 뒤에 계세요. 이분들이 여러분 돕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 내가 이곳을 떠나는 걸 걱정하셔야 돼요. 1박 세미나 오늘 1300명 이상 오셨습니다. 다음 달에는요. 내가 올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은 그분 반드시 실패할 뿐입니다. 무조건 오셔야 돼요. 혼자 오지 마세요. 한 명씩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브론즈 한 명씩 만들어서 무조건 한 명씩만 초대하세요. 한 명씩 초대 1년만 해보세요. 다 크라운 갑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시기를 다 설명하고 못하면 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가 안 가요. 두 가지입니다. 시기를 안 하는 사람. 첫 번째, 진짜 200이 없든가.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나. 가르쳐줘도 모르는 분은 이해 안 가요,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은요, 죽은 사람 빼놓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 매일 하는 거예요. 전 똑같은 얘기 매일 해요. 똑같은 얘기 매일 했더니 연봉 25억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믿고 사업 진행하신 분들이 뒤에 계신 리더분들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초심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저는 항상 매일매일 초심을 유지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분들의 스피치 지금부터 들으실 건데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오신 분이 지금 보니까 한 15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은요. 좀 낯설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10번만 와보시면 다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만큼 지금부터 하는 리더분들의 스피치가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스피치 들으실 건데요. 크게 박수 쳐주셔야 여러분한테 좋은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네, 다이아몬드 블루사님 나오고 나오세요. 블루사님들. 네,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스피치 좋아하는지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다이아몬드 정미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서는 이 자리까지 초청되기 힘드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번 도구 바꿔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무대 서 계시는 이 많은 분들이 그 도구 하나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열심히 화장품 바르시고 씻고 계시죠? 그런데 좀처럼 예뻐지지 않는다면 화장품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얼굴 빛나고 예뻐지실 겁니다. 예뻐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시크릿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홍영욱입니다. 시크릿 밖에서는 어쩌면 열심히 살았어도 나아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오늘 초청돼서 모두 오신 우리 사장님들 시크릿은요. 열정과 노력, 성실함만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는 무조건 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받으신 함께한 열정과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오늘 이 문을 나가시면 그 이후의 시간들에선 우리 사장님들이 뿌린 씨앗을 분명히 거두실 거라고 하시는겁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렸습니다. 분당 김성우입니다. 사장님들, 난 못해 라는 말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해볼 거야 라는 말은 기적을 이룬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사장님들. 18년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 난 해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장님들 모두 마음의 핀을 가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양재현입니다.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문방구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방구에서 죽순이처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방구 아줌마가 하는 걸 따라했고요. 저희 엄마가 밤에 저를 문방구에서 찾아갔습니다. 네, 5학년짜리도 꿈을 꾸면 실행할 줄 압니다. 사장님들 꿈꾸십시오. 꿈꾼다 그러면 행동이 동반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면 꿈을 꾸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크릿에서 꿈을 꾸면 운명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꿈을 꾸시고 오늘부터 행동이 달라져서 월드 위너스 그룹의 이 앞자리에 오실 때까지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다이아몬드 김상희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일을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합니다. 사장들 이곳에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요. 꿈을 꾸신다면 사장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장들 꿈을 함께 응원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꿈꾸시고 저희들도 그곳에 함께하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송지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죠. 그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크릿이라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과 노는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시 멀리했던 분들은요, 그분들과 함께 발리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그만 아이들과 유적지 찾아다니십시오. 전 세계 유적지를 시크릿과 함께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서윤지입니다. 시크릿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오죽하면 정자수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1박 세미나 꼭 오셔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1박 세미나 지키는 걸 무조건이야 하고 여기로 달려오신다면 사장님들의 성공을 빠르게 앞당기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권희지입니다. 시크릿은 시작할 수 있는 용기만 낸다면 혼자 하지만 우리라는 과정 속에 함께라는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시크릿이라고 다 같은 시크릿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월드위너스 그룹 안에 있으신 모든 분들은 성공은 보장된 겁니다. 용기 내시고요. 당당하시고요. 전력질주에서 올해 반드시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성장하시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1호 블루다이아몬드 개명화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처음에 시크릿에 사인을 했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인을 하셨나요? 사장님들의 와이가 뭔가요? 부모님인가요? 자식인가요? 아니면 나의 노후인가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남은 2018년도 남은 시간 동안 사장님들의 와이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다이아몬드 김영입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크릿을 선택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집중입니다. 집중이란 것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첫눈이 오는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게 그게 집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눈이 왔죠. 첫눈을 보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절이 바뀌든 춥든 덥든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집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통해서 시크릿을 통해서 꼭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유성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장님이 원하는 만족하는 만한 결과를 못 얻으셨다면 한번 시크릿 선택해 보십시오. 시크릿은 진짜입니다. 시크릿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집중해서 행동하신다면 사장님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요 시크릿을 통해서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다이아몬드 윤지영입니다.
정말 이번 1박 2일 세미나는 정말 다 그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열정이 솟구치는 그런 1박 2일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박 2일 세미나를 저는 용광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열정이 샘솟잖아요. 하지만 그 용광로에서 우리가 숨금을 정제할 때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대가지불과 그 다음에 절대 시간을 그것들로 여러분들 정제하신다면 모두 다 24K 금수저로 정의자 스폰서님과 같이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금수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이정화입니다. 네, 오늘 정미진 스폰서님의 성공 스토리 들으면서요 예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실버셨거든요. 브론즈였고 근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블루 다 레드가 돼있고 참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회사도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그냥 믿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도요 그냥 본인의 자신의 꿈을 확신하고 믿으시고요 지금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그냥 성공의 성공 스토리의 한 페이지로 남기시는 그런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님께 정현주입니다. 처음에 시크릿을 선택했을 때는 저렇게 되고 싶다였습니다. 이곳에 꾸준히 함께 하다 보니까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이곳에 그냥 계십시오.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사장님들도 성공 스토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가 있는 사장님 되실 겁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다이아몬드 표정수입니다. 저희 이번 1박 세미나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 기회를 꼭 잡으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 무대의 사장님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박수단 후대 쳐주세요. 후대, 후대. 네. 소리가 크면요 리더분들의 스피치가 달라집니다. 네, 레지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아, 레지다이아몬드의 단체남입니다. 자, 올해 이제 달력을 보니까 두 장 남았더라고요. 자, 올해 다른 건 없고 사람들 요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남았을 때 그동안 1월서부터 11월 달까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인과의 아주 소소한 약속을 한번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소소한 약속은 뭐냐면 다음 달 1박 세미나 올 때 꼭 한 주에 브론드 만들기, 또한 한 달에 아니면 한 주에 한 명씩 리크루팅을 한번 해보기, 이게 올해 마지막에 나에 대한 약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우리는요 같이 있어서 같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사람들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홍푸니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에게도 엄청난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또 새로운 도전을 했고요. 강의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장님들에게 칭찬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가끔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또 새로운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번 1박 세미나에서 받은 사장님들의 열정을 가지고요. 이제 한 달,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냥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명히 사장님들이 한 달 동안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달 세미나에 더 많은 인원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정규리입니다. 모든 건 도전이고 그 도전 안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성취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어제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레드 사장들과 함께 이제 춤을 췄었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춤이에요. 저는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시크릿 하면서 춤추라는 얘기가 저는 제일 싫었어요. 무대 뒤에서 저는 뻣뻣하게 나무 막대기처럼 서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도전을 몇 번 했고 그 도전한 결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냅니다. 김유조 사장님처럼 그리고 송지원 사장님처럼 더 잘 추고 싶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 또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 시크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핀이 아직 많이 되지 않아도 끝없는 도전 끝에 내가 그것들을 성취해낸다면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레게 다이아몬드 이미영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말 저한테 가슴 뿌듯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2000년도에 A사를 통해서 만났고 정말 네트워크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리라 믿고 뛰었지만 어려웠거든요. 시크릿 비전을 봤을 때 저에게 가장 큰 비전은 글로벌이었습니다. A사를 만났을 때 너무 늦게 만난 A사였기 때문에 제가 큰 성공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크릿은 정말로 선점이었거든요. 여러분 시크릿은 팩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꿈만 크게 키운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월드 위너스 시스템이 받쳐줄 것입니다. 꿈도 리모델링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는 1박 2일 세미나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이창진 이동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아지는 건 없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을 뭐라 하죠? 다람쥐 챗바퀴 인생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아마 우리가 밖에서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사실 그 인생을요, 이 시크릿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다람쥐 챗바퀴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허수고왔던 이 반복, 이 시스템, 1박 2일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메인데리를요, 계속 반복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빠르면 1년, 길어야 3년 안에 사람이 다람쥐 챗바퀴 인생이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벤츠 챗바퀴 인생으로 바뀌실 겁니다. 그 명품 인생을 되시도록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는요 1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크거든요. 근데 시크릿 안에서는 100만원인 돈은요 취급을 안 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100만원 벌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요 브론즈 이상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100만원이 아닌 1억, 10억의 어떤 꿈을 꼭 부셨으면 좋겠고요. 그 꿈을 향해서 우리 사장님이 도전하고 성취하시는 사장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이수윤입니다. 첫눈도 내렸고 2018년도 며칠 안 남았고 몸치지만 흔들어도 받고 사장님들이 이번 1박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시크릿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그냥 학교 다니듯이 아니고 직장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시면요 시크릿이 우선순위가 되실 겁니다. 그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끝까지 돕는 리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미조입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선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으셔서 이미 시크릿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그 브론즈 달성하시고 그 이상 핀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는 시크릿에서 성공의 꿈만 꾸시면 됩니다. 근데 성공은 시크릿에서 어떠한 풍부한 지식이나 어쩌면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사장님들의 습관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성공할지는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습관에 노예가 되신다면 앞으로 사장님들의 인생에서는 엄청난 빛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사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지한입니다. 최고의 회사 그리고 최고의 제품 최고의 그룹에서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균을 살리는 심바이오틱스 같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네. 다음 크라운 나오세요. 크라운. 크라운 이미자입니다. 여기서는 네트워크 하신 분보다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내 모든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를 하신 분들은 그 변화가 기적이 될 것이고요. 그 변화가 싫다고 돌아가신 분들은 앞으로 시크릿이 시끄럽게 들릴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장님들 오늘 1박 2일 동안 이 변화, 세상이 변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삶을 1년만 변화시키십시오. 무한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달려여행을 하면서 2007년도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월 500이 저희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한 11년 만에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VIP 대접을 받고 리무진을 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이런 여행을 하면서 돈뿐이 아니라 완벽한 시간의 자유가 왔구나. 목요일날 띵 하고 또 돈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배고프십니까? 마음이 배고프시면 무조건 시크릿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모든 가문이 바뀌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운 에이전트 조혜진입니다. 최고의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크릿을 통해서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단 하루도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시크릿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크릿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서 성공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고요. 앞만 보고 뛰라고 해서 앞만 보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님들도 성공하는 그 시간을 부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20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사장님들의 성공을 2019년도의 다이아몬드가 아닌 2018년도 마지막 월드이너스의 다이아몬드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라운의 부산진입니다. 오늘 정민일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 들으면서 정말 좋은 강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앞에 너무 좋은 강의가 있어서 약간 묻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본의 아니게. 저는 스폰서님이 내려주신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저번 달에 말씀하셨듯이 개인 추천했고요. 브론즈 만들어서 세미나에 초청했습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게 그냥 시스템입니다. 사장님들과 다 같이 그걸 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배로 팀을 늘리고 또 두 배로 팀을 늘리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요.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사장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마지막으로 크라운에 나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로의 오현주입니다. 오늘 받은 열정으로 뭉치면 승급하고 흩어지면 승급이 안 됩니다. 뭉치셔서 성장하셔서 12월 완벽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로의 정재입니다. 세미나가 좋았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히 더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던 세미나였던 것 같고요.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면 용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공만 생각하시고요. 이 안에서 습관처럼 용기 내셔서 모두가 성공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가 12시에 이 자리 비워줘야 돼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PPT 자료 좀 보내주실래요? 저희 월드위너스 그룹 루비 세미나를 12월 20일 날 진행합니다. 다음 달에는요 루비 세미나 지나고 그 다음날 1박 2일 세미나입니다. 만약에 루비 세미나 참석하시면요 내년에 무조건 다이아몬드 블루 레드 크라운까지 갑니다. 여러분 루비를 도전하실 분만 박수 치세요. 크게 치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다음 달 오실 때 반드시 두 명의 브론즈를 만들고 오신 분은 반드시 루비를 갑니다. 저도 이번 달에 브론즈 두 명, 뉴 브론즈 직주 두 명 했습니다. 두 명 초대했고요. 저 크라운 로얄도 신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아직도 이번 달에 브론즈 한 명도 안 했다. 그분은 곧 없어질 뿐입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한 달에 한 명 이상 반드시 브론즈 만들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세요. 제품 쓰시고 브론즈 만들고 세미나 참석하시고 그거 무한반복하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한반복해서 내년에 다이아몬드 꼭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꼭 손 들어보세요. 네. 100%입니다. 크게 박수 치겠습니다. 네. 다음 달 로비 세미나는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달 1박 세미나와 로비 세미나 2박 3일 호텔에서 묵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원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원 상무님 잠깐.